카지노 관련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롯데 관광개발 차트를 보시면 현재 아직까지 하방 추세가 살아있던 종목이 갭 상승을 통해서 하방 추세를 상승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 평선 241선까지 돌파해주고 위에서 현재 장중 진행되고 있죠. 종가상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481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음봉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갭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GKL입니다. GKL 차트를 보시면 최근 단기 급락으로 전 저점까지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 저점에서 지지를 받아 주었으며 반등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이렇게 언덕이 생겼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지해 준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단기적인 목표가는 17,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밑에 생긴 박스만큼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또한 우하향 추세였던 종목이 갭상승으로 현재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면 추가 상승 또한 가능성이 있겠으며 목표가는 여기 18,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확실히 약하네요. 현재 아직까지 하방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 갭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블린드밴드 중심선을 돌파했으면서 단기적인 하방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구름대까지는 한번 상승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구름대 돌파한 이후에도 추가 상승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종목은 토비스입니다. 토비스 차트를 보시면 토비스는 상당히 종목이 괜찮네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 고점까지 돌파했고 여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세 또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표가까지는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지며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볼린저밴드 상단선 이탈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게 좋겠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텍입니다. 코텍 차트를 보시면 현재 계속해서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종목은 오늘 힘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종목은 힘이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특히나 이 추세 또한 돌파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다 판단하고 이 종목은 제외하고 다른 종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추후에 여기 돌파한 이후에 안착해 줄때 타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